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만에 있는 트릴 택티컬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근롱용 슬라이드 킷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입니다. 국내에 있는 샵에서 업체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데 그 비싼 가격만큼이나 이게 퀄리티가 높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또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격은 개인에 따라서 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실 거고, 뭐 비싸다 생각하시면 구매를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전 리뷰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리뷰의 컨셉 자체는 너무 가격이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은 따로 가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는 말들을 듣다 보시면은 조금 이해는 하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 트릴 택티컬의 TTI 글록 커스텀 킷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VFC에 있는 글록 45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킷만 가지고는 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제품을 개봉을 하면은 요 시리얼 넘버랑 메탈로 된요그요 각인이 있습니다. 각인이 아니고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카드 요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그 컴뱃 마스터, 우리 존윅에 나오는 그 뭐야 컨티넨탈 카드라는 하나, 뭐 그런 컨셉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카드가 하나 있고, 요 안쪽에는 요렇게 트릴 택티컬 매뉴얼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매뉴얼인데 기본적으로 요런 설명서,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딱한장한장 있습니다. 구성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내부를 보면은, 아이고 퍼졌네. 아무튼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제가 나중에 앵글을 좀 낮춰서 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트릴 택티컬이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냐? 대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 흔히 얘기하는 대만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추측, 그냥 이거는 제 뇌피셜이긴 한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VFC 글록 45에 만 맞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뭐 글록 17이나 아니면 그외 젠포 제품들에게는 테스트를 안 해보셨다고 해요. 샵에서 얘기하시기로. 그래서 추정은 또 VFC에서 이런 트릭 택티컬이라는 이름, 라이선스 회피 목적이겠죠.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제품 어떤 제품의 모티브가 됐냐? 미국에 있는 다란 택티컬 이노베이션의 XR 컴뱃 마스터 글록을 모티브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품을 조립을 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실총보다는 조금 더 밝은 느낌,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실총과 거의 흡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한번 요거를 열어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앵글을 낮췄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상자는 이렇게 종이 상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트릴 택티컬 로고와 함께 트릴 택티컬 회사 이름, 그리고 뭐 옆면, 뒷면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에 스티커로 이 트릴 택티컬에 대한 정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개봉을 해보면은 자석으로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봉을 하면은, 아이고,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트릴 택티컬 요그 TTI 요 로고가 있는 요 메탈 카드, 이 스틸인가? 자석을 한번 붙여볼게요. 아, 스틸은 아니네요. 그냥 알루미늄 메탈 카드가 이 종이 위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 아이고, 찢어지네. 으아, 아이고. 여기 뜯으니까 이래 되어 버립니다. 이 뭐로 붙어 있지?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는데, 아, 이걸 뜯으면 안 되는 건가? 괜히 뜯은 것 같아요. 이거 뜯으면 안 되나? 아무튼 다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에이, 뒤에 찢어졌네. 괜히 뜯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종이 한 장, 에어소프트 유저 온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설명서들,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립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조립한다는 건.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빼놓을게요. 요거는 하나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구성품은 각종 나사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론트 사이트의 광섬유가 있고, 요거는 아마 컴패세이더를 조립하는 나사인 것 같아요. 컴패세이더를 다는 나사고, 요거는 리어 사이트, 하이 리어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뭐지? 맥웰이 들어가 있는데, 맥웰 코팅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거친,
표면은 살짝 거친 느낌이에요. 거친 느낌. 그래서 스크래치는 많이 날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창용 매그웰, 택티컬 이노베이션 로고가 있는 매그웰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좀 여분으로 파나 모르겠어요. 이 색감 맞추기가 힘든데. 그리고 이렇게 컴패세이더가 있고, 요거는 나중에 랩으로 싸져 있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트리거 세트. 그리고 여기 아웃바렐. 근데 이 특이한 점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메탈 슬라이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아웃바렐은 이렇게 자석이 붙는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제품이 향후에 스틸 슬라이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슬라이드만 교체를 하면 메탈 아웃바렐이 아닌 스틸 아웃바렐이기 때문에 뭐 바로 교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RMR 컷대고 상당히 가벼워요. 그리고 잠깐만, 이걸 랩을 뜯어봐야 되겠네. 이게 이 백플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백플레이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TTI 백플레이트가 있어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없네요.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다 뺐습니다. 이걸 좀 치워놓고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가? 예. 백플레이트. 파란 택티컬 이노베이션 카본 플레이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개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비닐을 한번 다 뜯고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 뜯었고요. 지금 구성품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슬라이드는 메탈 슬라이드라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돼 있어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보통 요 끝부분, 요 반짝반짝하죠? 이 끝부분에 이 하이그로시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요 반짝반짝하시죠? 요런 부분을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퀄리티 좋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이라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기본적으로 RMR을 사용 안할때쓸수 있는 이 플레이트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 카본 패턴인데, 카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카본이겠죠. 설마 금액대가 있으니까, 카본 플레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요렇게 영문으로 시리얼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인. 나중에 요거랑, 잠시만, 박스에 있는 각인 넘버랑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요. TT45N168. 예. 요 안에 있는 하얀색으로 적혀 있는 각인과 여기 있는 각인 넘버가 일치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이게 일치 안 되면 좀 웃긴 거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매그웰 이런 색깔. 색깔들은 어차피 다 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노다이징 하면은 이렇게 다못 맞출 거니까 아마 세라코트 도장인지 이거는 한번 설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트릴 택티컬이라는 회사 홈페이지도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기본적으로 매겔에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마감, 도장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깔끔해요. 뭐 어디 하나 뭐 저기 찐 빠놨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요 나사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맥웰 장착할 때 옆에 고정하는 나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웃바렐은 스틸이고요. 이 스틸 아웃바렐의 실총과 동일하게 다 이렇게 홀 위쪽에 있는 홀 가공을 했고, 전면에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원형이 아닙니다. 아웃바렐이 원형이 아니죠. 실총도 그래요. 여기 썸네일에 띄워드릴게요. 요게 이제 약간 위쪽이 이게 마름모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재현. 당연히 실총 TTI XR 베이스 컴뱃 마스터 베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실총하고 동일하게 각인이나 이런 것들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예, 당연한 건데 퀄리티 상당히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총과 동일한 이 트리거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제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VFC 글록 45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VFC 글록 45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품 VFC 글록 45에다가 글록 47, DHS, CBS 뭐 해가지고 글록
17짜리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34 길이만큼 조금 긴 슬라이더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무슨 저기 관세청에 있는 경찰들이 요 47 글록 47 슬라이더 올려서 쓴다고 해서 한번 컨셉을 잡으려고 만들었는데, 저는 원래 이제 이 총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서 쓰려고 했는데 마침 이거를 판매했던 업체 측에서 하부 스티플링 프레임도 같이 판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할 거면은 실총과 똑같이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하부 스티플링 프레임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구매를 하니까 이렇게 글록 45 박스가 오더라고요. 45 박스 맞나? 아무튼 맞네요. 글록 45 박스가 있고 요 안에 이제 예, 스티플링이 되어 있는 요렇게 스티플링. 실총처럼 그 그대로의 스티플링 요런 식으로. 뭐 사실은 제가 스티플링 할라 했는데 아, 이 차라리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스티플링 퀄리티도 만족스럽게 예,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오면서 이제 아예 보니까 이게 박스 치울게요. 지금 탄창도 하나 같이 왔고요. 이 하부 프레임하고, 그리고 하부 프레임이 다 이렇게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록 45, VFC 글록 45 순정이니까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하부 프레임을 사면은 이것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익스트랙터. 요거는 익스트랙터가 없나? 아, 그렇네. 익스트랙터는, 여기 익스트랙터는 따로 옵션 익스트랙터가 없이 순정 익스트랙터를 써야 되네요. 요거. 순정 익스트랙터를 써야 되고, 노즐 하우징. 노즐 하우징이랑, 이 챔버 세트. 그리고,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킷을 사고, 스티플링된 하부 프레임을 사면은, 그냥 이거 조립하면은, 글록 45가 없더라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컨셉 구성 자체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 구매한 분들에게는, 그 RMR 나사, 왜냐면은 요 RMR 컷 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나사 규격도 자기가 정해진 규격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나사가 안 맞거든요,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나사도 기본적으로 판매처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빠르게 조립을 한번 하고 와서 완성품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 완료를 했습니다. 조립하는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뭐 무가공 장착은 가능했고, 몇 가지 조금 조립하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프론트 사이트의 광섬유가 사이즈가 안 맞았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얇은 광섬유로 장착을 했고, 조립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요 프론트 사이트에 연결을 하기 위한 광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광섬유가 구멍이랑 안 맞아요. 지금 제가 그나마 제가 좀 예전부터 이렇게 뭐야 이거 광섬유가 이게 색깔별로 좀 여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몇 밀인지는 모르겠어요. 0 이거보다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가늘거든요. 요거는 이제 실총용 광섬유인데 이것도 아마 그럴 건데 얘는 빡빡하게
예, 요런 식으로 딱 들어갑니다. 양쪽 끝을 잘라서 라이터로 살짝 찢으면 되는데, 얘는 너무 굵습니다. 이게 참고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마 조립하시는 분들, 저처럼 요런 상황 겪으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이게 저만 그런지 아니면 모든 분들이 그런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조립을 잘못했나? 아무리 끼우려고 해도 구멍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세한 뭐 저기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뭐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광섬유 교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 것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리어 사이트, 리어 이 뒤쪽에 있는 이게 유격이 조금 있어요. 지금 그 록타이트를 발라서 더 이상 잠글 수 없을 정도까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요게 지금 아직도 살짝 유격이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분명히 나사는 확실히 쪼여 있는데도 그랬어요. 두 번인가 세번 제가 분리를 해서 했는데도 마찬가지라서 이게 원래 이런 건지 이거 쓰다가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좌우 유격도 있고요. 왜냐면 나사로 세게 쪼였는데도 이 좌우 유격이 지금 마이크 쪽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부 프레임을 잡고 움직이죠. 지금 꽉 조았는데도 이래요. 지금 몇번 했는데 더 조우다가는 이게 알루미늄 재질 이게 잠깐만 보자. 아, 이거는 스틸인데 나사가 이제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나사산이 망가진다든지 그러면은 좀 낭패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보면은 이그 컴펜세이터 실총의 디자인 형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총기 소음 사격을 했을 때 위쪽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반동 억제가 좀더 쉽겠죠. 그리고 아웃바렐 역시 끝부분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포트홀이 나인 것처럼 뚫려 있는 형태. 그래서 그대로 재현을 했고, 이 옆에 이 나사 조립하는 이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실총에 그것을 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자체는 실총에 있는 색감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밝은 색상이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근데 실제로 이거 제가 조립을 하면서 봤을 때는 사진보다는 조금 더 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총보다는 조금 밝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그 판매사에서 이 사진을 올렸을 때그 사진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진합니다. 진하고 뭐 상부에 있는 각인이라든지 옆에 레이저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RMR, 이 기본 RMR 없이 사용할 때는 플레이트를 장착을 하잖아요. 이 하고 이쪽 뒤쪽에 있는 백플레이트는 다 리얼 카본으로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옆면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부 프레임은 글록 45 베이스에 스티플링을 했고, 실총에 있는 스티플링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스티플링이에요. 대만에서 스티플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기계로 찍어냈을 것 같지는 않고,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스티플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봅니다. 상당히 제가 본 스티플링 퀄리티 중에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뭐 암이나 EMG에서 나오는 그런 컴팩마스터, 뭐 샌드바이퍼 이런 그 스티플링은 비빌 수가 없을 정도의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돼 있고요. 요 아래쪽 그리고 이쪽은 안돼 있고 여기는 여기가 조금 깎여 있습니다. 실총 이 경기어 글록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 부분이 실제 글록보다는 많이 파져 있습니다. 파져 있는 이유가 우리가 엄지 이렇게 그립을 잡았을 때이 부분이 조금 더 편하게 포지션을 하기 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디테일한 거죠. 이런 것들도 제가 예전에 IPSC 할 때도 제가 보고 이런 식으로 깎았거든요. 깎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깎아서 제가 사용을 했어요. 했는데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매겔도 상당히 이쁩니다. 이쁘고 탄창에 있는 범퍼 상당히 이쁘고. 요거는 이런 범퍼들은 실제로 시중에 많이 서드 파티로 나오죠. 그래서 내가 탄창 하나 말고 두 개, 세개 정도 운영을 할때 요것도 몇개더 사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색감이 이거랑 똑같이 맞출 수 있냐 없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조사에서 이 범퍼도 여분으로 솔직히 한 개는 좀 작잖아요. 하나 더, 두 개나 세개 정도까지만 만들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아니면 뭐 비용으로 조금 더 하더라도 이 범퍼는 저는 솔직히 두 개를 더 사고 싶어요. 왜냐면은 슈팅 매치에 이 총을 쓰기 위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범퍼가 탄창을 세 개를 썼거든요. 범퍼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리거 역시 깔끔하게 알루미늄 트리거로 되어 있습니다. 잘 떨어졌어요. 그리고 느낌도, 트리거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VFC이기 때문에 트리거의 이제 순정 트리거의 그 느낌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요. 그래서 사용할 때 이렇게 딱 끊어지는 느낌. 근데 끊어지는 느낌은 어차피 뒤쪽에 있는 해머 하우징이나 트리거 바 자체가 VFC 글록 45 베이스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 슬라이드의 하이그로시 같은 느낌, 그리고 아웃바렐의 각인, 레이저 각인 이런 것들, 뭐 개인적으로 어디 하나 뭐 딱 집어서 나쁘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제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아웃바렐 까짐 증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몇 번 사용 안 했는데 아웃바렐 앞뒤 위쪽이 다 까졌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좀 충격이 약할 것 같아요. 약해서 요게 좀 긁힌다라고 하면 이게 참 긁히는 재질인 것 같아서 잘 긁히는 재질.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 상부 슬라이드 세트가 70만원 후반대, 한 70만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죠. 알루미늄 슬라이드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런 그 실총 재현을 하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분명히 많은 유저들한테 구매 의욕을 당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부 슬라이드까지 38만원에 책정을 해야 됐을까? 기왕 팔 거면 결국 상부 하부를 사면은 저희 유저들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할 거잖아요. 근데 상부 하부 포함해서 지금 이 금액 자체가 뭐 아무튼 120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0, 78? 116? 117? 그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 금액이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퀘션마크는 소비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리뷰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구매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컴뱃마스터 TTI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또 에어소프트건을 취미로 즐기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그냥 에어소프트건이라고 막 살 게 아니고 특정한 나의 컨셉을 잡고 취미생활을 즐기면 조금 더 재밌는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TTI 컴뱃마스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컨셉을 잡자면은 팀 타란이라는 에어소프트 슈팅 이런 컨셉을 잡고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제품 무조건 사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겠죠. 왜냐면은 요런 디자인 또는 이제 컴뱃마스터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저기 위에 있는 권총들 저런 것들 TTI 팬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보면은 어차피 구매층은 나눠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트릴 컨택티컬, 대만에 있는 트릴 택티컬이라는 회사입니다. 신생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이 TTI XR 컴뱃마스터 글록입니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제 리뷰를 보고 구매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이게 제품이 품절이 나서 구매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향후에 뭐 이 슬라이드 스틸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합니다. 하면은 그때는 스틸 핸드건을 좋아하는 유저들이라고 하면은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